그 수능에 20번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고지장애가 나올 수도 있고 방관계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언어후퇴나 아니면 외계행성 찾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연속 3회 나왔죠. 연속 3회. 연속 3회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언어후퇴인데 예, 그래서 이제 20번부터 거꾸로 이렇게 핵심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에 하고, 오늘은 이제 은하후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은하가 이제 후퇴하려면은, 요 공식은 뭐, 요 공식 모르고는 뭐, 당연히 수능을 못 치니까 공식 아실 건데, Z 말잘 보세요, Z. Z는 편의이라기도 하고, 적색 편의가 풀네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예, 뭐 후퇴 속도죠. 우주는 뭐 후퇴밖에 안 하니까 후퇴 속도. 요거 조심하세요. 요게 변화량입니다. 변화량. 량입니다. 량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없습니다. 그냥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파장의 변화량.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요게 이제 문제인데 원래 파장, 기준 파장, 고유 파장. 정지 파장, 교과서 5개인데 5개마다 말다 다르겠죠. 기준, 고유, 정지, 뭐, 이렇게 다양한 말을 씁니다. C는 빛의 속도니까 됐고, H는 상수니까, 허블 상수니까, 이것도 상수니까 됐고, R이 거리죠. 그래서 뭐든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R로 구해야 된다, R. 거리를 구하면, 당연히 파장 변화나, 후퇴 속도나, 다 이제 동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거리를 구해야, 아, 다 된다는 점. 이제 이게 팁입니다. 요걸 보고, 그 다음 내용을 보시죠. 다만, 여기서 스토리텔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잠시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허블 아저씨가, 우주가 커진다라는 걸 얘기하고, 뭐 아인슈타인 반대하고 이랬죠. 그래서 이게 거의 뭐 1930년대로 보시면, 1945년쯤 오면, 그, 뭡니까? 가모프 해도 되고, 가모프가 빅뱅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뭡니까, 영국의, 호일 박사가, 호일 이 사람 아인슈타인 친구죠. 이 사람이 이제 우주는 정상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 결국 이제 가모프는 이제 온도가 내려가야 되죠, 우주가. 우주가 온도가 내려가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온도가 일정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온도, 가모프의 이제 빅뱅의 증거가, 이제 언제 나오느냐? 1960년대쯤 가서 펜지어스, 뭐 윌슨 이런 사람이 이제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하죠. 실제 2.7K를 발견한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사실 허블 법칙이라기보다는 이제 르메트르 학파가 르메트르 그 목사 그 신부님이죠, 신부님. 그래서 르메트르 학파 도움으로 우주가 온도가 내려갔다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빅뱅이 맞아야 되는데, 빅뱅의 모순이 있어요. 나중에 할 건데, 이거를 이제 처리한 사람이 1980년대 수학자, 이제 구스, 오리털 잠바 아저씨, 구스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다, 인플레. 요즘 말 많은 인플레. 인플레 급팽창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이제 이론이 나올 필요가 없는데, 이제 2004년 이제 이럴 때 와서, 그 우주 탐사선을 띄워서 보니까 암흑에너지를 생각해 줘야 되더라. 그래서 암흑에너지는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 모델이니까 결국 이제 현재 모델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순서대로 배운다 생각하면 돼요. 허블 법칙, 그 다음에 빅뱅, 이제 우주 배경 복사, 네, 급팽창, 요즘 유행하는 암흑에너지. 이거 중에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이거 중에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요 순서대로 한다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허블 아저씨는 저 우주광은 늘어난다 이래 얘기만 했는데 팽창한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가모프 아저씨가 이렇게 우주가 이제 폭발하니까 당연히 밀도도 낮아지고 추워지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호일 아저씨는 우주는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거 없다. 뭔가 질량이 새로 생기면서, 질량이 새로 생기죠. 질량이 새로 생기면서,
밀도가 일정하다. 커지더라도. 그러니까 온도도 일정하다. 이러는데, 실제 온도가 낮아졌다. 이게 밝혀지면서 감오프에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빅뱅 증거가 이제 세 개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주가 추워졌다. 이거죠.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헬륨 핵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38만의 이제 수소 원자입니다. 중성수소죠. 수소 원자가 생겼다. 그러니까 원자인지 원자 핵인지, 그러니까 핵은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무시하세요. 얘는 이온 물질은 옛날부터 있었고, 물질이라는 것은 38만입니다. 그때 3000 이런 것도 외워야 돼요. 지금 2.7로 추워졌지만은. 그래서 우리 허블 공식 자체가 대충 뭐 상수가 요래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주가 3K까지 됐다 칩시다. 그럼 3000 집어넣으면 이제 1000이잖아요. 그럼 10의 3승 마이크로가 약 한, 얼마 정도, 1mm 정도 되죠? 맞죠? 계산하면. 그래서 이제 0.1cm 정도, 여기 근처죠, 여기 근처. 그러니까 0.1에서 0.2cm 정도 요 사이, 1mm랑 2mm 사이, 여기서 이제 최대 에너지를 낸다. 그러니까 우주는 3K가 맞다. 이래 된 거거든요. 우주는 3K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저 이 0.1을 펜지어스가 찾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 안 나오고 있지만 실제 펜지어스가 찾은 거는 엉뚱한 데를 찾죠. 7.3인가 해야 되니까 여기 좀 찾습니다. 근데 이제 르메트르 학파가 나머지를 다 찾아요. 찾아가지고 이제 곡선을 그려보니까 아 우주 온도는 3K쯤 돼야 되더라. 빅뱅이 맞네. 이래 된 거죠. 그래서 빅뱅 증거가 크게 아까 우주가 그 추워졌다는 증거 있죠? 빅뱅의 증거가 우주가 2.7로 추워졌다. 그 다음 이제 이 증거가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이건데 이게 단독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사실 여기 단독 출제된 적은 없는데 아 3대 1을 외우시는 게 편합니다. 이걸 외우는 게 왜 편하냐면은 안 그럼 이걸 외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보시죠. 수소 헬륨이 있는데 헬륨은 이제 질량비가 3대 1이니까 보세요. 엄마 여기 이게 3대 1이 되려면 요 질량이 4고 여기 1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수소가 예를 들어서 수소의 양성자가 12개 정도 있어야 여기 12대 4가 되어서 이렇게 3대 1이 된단 말이에요. 그랬다 지금 보세요. 헬륨 원자는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근데 이게 이제 10이 되려면은 보시다시피 수소 원자는 이렇게 12개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다지면은 그래서 이렇게 외워 가지고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냥 3대 1 외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굳이 이 3대 1을 외우면 나머지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헬륨이라는 거는 양성자 두 개에 이런 건 진짜 안 해도 되는데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수소는 중성자가 없어요. 양성자 하나만 있어요. 근데 이게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질량이 4잖아. 근데 여기 12가 되어야 이게 3대 1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양성자가 도대체 몇 개나 있느냐. 여기 12개 있고, 여기 2개 있으니까, 여기 요렇게 표현되어 있죠. 양성자가 총 14개인 거죠. 14개. 여기 12개, 여기 2개니까.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 개수비는 14대 2, 7대 1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시간 낭비고 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그냥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이것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전 우주에서 이게 다 일치한단 말이에요. 어디를 봐도 다 이렇죠. 별 내부를 봐도 그렇고 어디 우주를 봐도 그러니까 빅뱅이 맞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빅뱅 증거입니다. 증거. 근데 빅뱅에 심각한 문제가 있죠. 빅뱅에 큰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이제 평평도인데, 평평도는 뭐 쉬워요. 왜냐면 이제 평평도는 이제 그 A가 지금 빅뱅 아저씨인데, B가 빅뱅 아저씨 말이네요. 감오프 말은 우주가, 그림 좀 안 좋긴 하네. 이렇게 공에서 내가 그린 게 낫겠다. 공에서 공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빅뱅 아저씨 말은, 감오프 아저씨 말은. 그러면 이게 곡률이 생겨버려요. 근데 실제 우주는 이렇게 안 생겼거든요. 실제 우주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면입니다, 면. 면. 공이 아니에요. 자, 이런 큰 문제가 있죠, 곡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우주 지평선 문제인데, 뭐냐면, 감오프 아저씨는,
물리학자가 아니니까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가 요가 이제 우주가 시작할 때부터 온도가 달랐다 이래요. 온도가 달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10K고 5K라 치자. 그럼 여기가 막 3K가 되고 1K가 됐다 치자. 그러면 이제 감옥부 아저씨는 물리학자가 아니니까 잘 몰랐어. 그래서 빛이 뭐 이렇게 가면 되지. 에너지 전달하면 되지. 에너지 전달해서 2.7, 2.7 되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왜 아예 말이 안 되는 이제 소리나 하면은 사람이 저 가운데 서 있다 칩시다. 빛이 여기까지 오는데 138억 년 걸렸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빛이 여기로 오는데도 138억 년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빛, 그, 감옥부 아저씨 말대로 여기서 이까지 가려면 최소한 빛이 276억 정도 가야 되죠? 이게 빛이 이동 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이제 우주 나이는 138억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엄청난 모순이다, 이게 모순이. 말이 안 된다. 우주 나이가 138인데, 빛이 276억을 이동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나이가, 셈 나이가 지금 60이 안 됐는데, 나는 조선시대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 나이가 60도 안 됐어. 60이라 치자. 근데 나는, 야, 어? 갑오경장 때부터 지구과학 선생했다. 그 말이 안 되잖아. 어? 내가 임진왜란 때부터 지구과학 선생했다. 이러면 내 나이 한 500살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500살까지는 아니면 한 300살? 말이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이게 심각한 우주 지평선의 문제다 이거죠. 근데 이걸 한 방에 해결한 사람이 구스 아십니다. 구스가 뭐 했냐면 우주는 점에서 갑자기 팽창해서 면이 된 거다, 이제 면.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빵 팽창해서 면이 된 거죠, 면. 이런 식으로. 요 그림 좀안 좋긴 하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 엉망이지만 그릴게요. 이렇게 면이 된 거죠, 면. 이게 이제 구스 아저씨의 의견입니다. 자, 그럼 곡률이 0보다 클 필요가 없죠? 면이니까. 그래서 평평성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고, 또 구스 아저씨 뭐라 했냐면 우주가 점이었기 때문에 이 빅뱅, 즉이 급팽창하기 전에 이미 에너지와 물질을 다 교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 출발할 때부터 온도가 달랐던 것이 아니고 출발할 때부터 온도가 예를 들어서 뭐 5K다. 그래서 여기로 갔는데 2.7 되고 여기로 가도 2.7이다 이거야. 왜냐면 내가 헤어지기 전부터 똑같이 돈을 나눴다 이거야. 5만 원씩. 그 돈을 쓰고 나니까 27,000원 남았다 이거예요. 이걸 한 방에 해결해 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구스 아저씨가 그것도 해결해 버립니다. 왜 NS가 안 보이느냐? 그 제가 지금 요 보라색으로 그리는 게 우주 지평선이라는 겁니다. 우주 지평선은 빛의 속도로만 팽창할 수 있어요. 빛. 우리가 관측한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을 우주 지평선이랍니다. 어디 있을 건데 없나? 없네. 그래서 이게 빛으로 관측 가능한 우리가 볼수 있는 우주의 끝이에요. 관측 가능한. 요까지가, 요 동그라미 요까지가. 우린 요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실제 우주는 요 밖에 있다 이거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요 밖에. 요게 이제 실제 우주다. 요 빨간색 요게. 그러니까 여기 NS가 들어있으니 우리는 NS를 볼수 없다 이거죠. 홀 자기극이라거든요. 홀 자기극. 혼자 있는 거. NS가 혼자 있는 거. 이거 홀 자기극이라는데, 그 얘는 못 보는 거죠, 우리가. 우리는 요 정도밖에 못 보죠. 그래서 그 구스 아저씨의 이 급팽창 이론이 모든 걸다 해결해버렸어요. 출발할 때 온도 같았으니까, 팽창하고 난 뒤도 온도가 같다. 2.7로. 또뭐 우주 뭐 평평도 문제 뭐 갑자기 팽창하는 바람에 면이 됐다. 면 문제도 해결했고 다 해결해 버린 거죠. 그래서 선생님 그 옛날 사람이니까 선생님이 배운 거는 여기까지만 배웠어요. 여기까지만. 선생님 어릴 때는. 그래서 이제 헬륨 있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3분 만에 만들어진 거라. 여기서부터 이제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이때부터 빛과 물질이 구분된 거예요. 좀 지우자. 그래서 빛과 요 원자 생성 이때 38만 년후 우주가 3천 되면서 수소 원자가 생기고 이때 빛과 물질이 구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까매진 거죠. 우주가 하얀색이었는데 우주가 까매지면서 이제 빛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그게 지금 와서 이제 2.7까지 온도가 낮아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그림도 사실 모순이 있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자 급팽창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언젠간 그 우주는 다시 이딴 식이라면 작아져야 되는 거다 이런 의견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최근 이론 이거죠? 가속팽창 암흑에너지 때문에 이렇게 우주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속팽창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금 배울 겁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 있지만 한꺼번에 다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구과학 처음 하는 사람은 좀 스트레스 받겠지만 뭐 넘어야 할 산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가속팽창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래 될줄 알았다 이거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1회의 초신성이라는 것은 좀비라고 부르는 애인데 얘뭐 이론은 지금 다음에 하고 질량과 광도는 일정하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뭐 태양 질량이 뭐 1.4배 이런 식으로 광도와 질량이 일정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별명이 촛불이거든요, 촛불. 그래서 얘 밝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수록 어둡고 막 여기로 올라갈수록 뭐 밝다 할까요? 올라갈수록 밝고 밑으로서 어둡다. 그래서 특정 거리에서 특정 밝기가 돼야 돼요. 1A라는 이 해의 밝기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는 이론상입니다. 이론상. 근데 아까 저 우리가 이제 구스 아저씨 말대로 급팽창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 이해되겠는데 그러면 우리 만유 인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인력의 영향으로 감속 팽창하지 않을까? 팽창 속도가 영원하진 않으니 요런 구간이 감속 팽창이거든요. 요런 구간. 그래서 영원히 팽창할 수는 없고 팽창 속도가 증가할 수는 없고 감속 팽창하지 않을까? 그럼 감속 팽창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 감속 팽창. 이걸 예상하고 인공위성 관측을 했어요. 탐사선을 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거리에서는 약간 밝게 보일 걸 생각했죠. 아, 이거 그림 거꾸로 그렸네요. 미안하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 위가 절대등급이네요. 죄송합니다. 절대등급이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등급이 커지니까 위로 갈수록 어둡답니다. 어둡다. 죄송. 요 밑에가 밝다. 절대등급입니다. 절대등급. 절대등급이라는 게 이제 작아야 이렇게 밝게 보이는 거니까 요 밑에가 절대등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속은 좀 밝게 보이지 않겠느냐? 왜냐면 좀 유창히 설명하면 내가 친구 사진을 찍는데 찍는 순간 얘가 가까이 와내 쪽으로. 그럼 아무래도 기존 거리보다 찍는 순간 내 쪽으로 오니까 밝게 보이겠지 밝게. 이거를 예상하였으나 상상을 초월하게 실제 우주는 이렇게 되더라 이거지. 어둡게 보이더라 특정 거리에서. 그래서 사진을 찰칵 찍는 순간 뒤로 물러난 거죠. 뒤로 물러나니까 이 정도 밝기를 예상했는데 어둡게 보이더라. 이게 현재, 왜 그러면 이렇게 우주는 뒤로 물러나느냐? 왜 지금 이렇게 청력이 세냐? 인력보다. 그럼 뭔가 이게, 이게 만유 인력이라면 어떤 질량의 함수인데, 어떤 인력을 반대, 중력을 반중력, 잡아당기는 인력을 반대하는 뭔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암흑에너지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